산 꼭대기 사사봉으로 올라가는데 산기도 처음 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 교회 기도도 10분도 안 해봤어요. 기도 미천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올라가는 그 내 모습이 그렇게 처절할 수 없고 나이도 20살인데다가 죽는다는 죽음 앞에 서는 내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무섭고. 근데 죽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밤에 오라 해도 하나도 아쉽지도 않아요. 조금 더 살릴 수 이런 기도 안 해요. 근데 나는 너무 슬프더라고. 살아오는 과정에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가난하게 살아왔고 불쌍하게 살아왔고 처절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저주받을 병들 이것까지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어,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되나? 너무 분한데요. 울으려니까 이래 울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울음도 못 들어요. 내가 너무 그 비참한 내 모습이 너무 슬프고 죽음 직전에 있는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울었냐 말하고 깡통은 좀 아껴서 이제 이따가 쓰려고 그러고 가서 피가 토하면은 길바닥에 묻고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산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아이고 뭐 또 산에서 기도도 이리 하네. 산기도 처음 봤어요. 이만한 바위돌에다 여기도 바위돌인데 여기는 군대땀지 하나 깔고 여기는 방석 깔고는 이렇게 기대고 다리는 이 밑에 내려놓고는 눕지도 못해 기침과 피토하는 것 때문에 앉아서 살았어요. 석 달을 그 병 안에 살았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해본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요번에 여기 열흘 동안 보니까 안전방위도 일어나고 귀머거리도 말하고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귀를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장님도 눈을 뜨고 아 이러던데 하나님 나는 열흘 동안에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도 차별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병원도 아니고요. 의사도 없고요. 안수도 받을 사람이 없고요. 약 먹을 일도 없어요. 내가 그냥 물도 위암이에서 못 넘기니까 사흘 동안에는 내 이 세상 사는 마지막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사흘 기도 끝나고 사흘이 끝나고 내가 병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고쳐주신 줄 알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그 다음에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절대로 처녀로 주님 앞에 문 받쳐 일하고 시집 안 간다고 급한데 뭔 말은 못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찌그렸어요. 그리고 시집이 뭔지도 모르고 시집의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그냥 힘있게 했어요. 그래 딱 했는데 너무 힘드는 게 밤 12시 첫날 되니까 다 내려가고 나만 있어 산 꼭대기에 그 높은 곳에 얼마나 무섭던지. 아이고 여러분 무섭 지금도 많이 탄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거나 집에를 가거나 밤이거나 낮이거나 산 꼭대기거나 무덤 앞이거나 무섭다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장소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어느 장소든 주님이 계신 곳이라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나는 너무너무 믿음도 없는 데다가 원래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이고 먼 산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건방지게 올라갔지 깜깜하지 사람들은 다 내려갔지 나 혼자뿐이다라는 거에 신경이 딱 오니까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깜깜하네. 그런데 부엉이가 부흥 부흥 부엉이 뒤에는 호랑이 있다고 하잖아 그죠? 여우가 깜깜깜 아니 무슨 짐승들이 그렇게 많겠어.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기도의 사람도 아닌데다가 이 생짜가 가가지고 저 아버지 하나님 하려고 아버지한테 이 능막이 막혀서 숨도 못 쉬니까 호흡이 안 돼요. 기도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유 그 사는 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거 여러분은 몰라. 나는 너무 저주스러워 사는 게 10분이 길어.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이 돼서 올라왔는데 무서워서 안 기도도 못하겠어요.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 이러는데 무서운 게 뭐야 아버지가 안 하고 아 뭐야 뭐가 뒤에 와서 머리를 잡고 잡아 당겨 그래서 아 뒤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 해봤어요? 집기도 교회기도 산기도 달라요. 덜렁들어도 던져요 사탄이 가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그러는데 한 시간을 그 무서움에서 지나니까요 병은 다 잊어버리고 무서운 것 때문에 혼이 다 나가가지고 아유 내가 괜히 올라오네 밑에서 죽을걸 이러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이 쫙쫙 벌어지면서 너 무서우냐 그러더라고. 내 입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랬더니 뭐가 무서우냐 그러길래 다 무서워. 그러니까 너는 무슨 병 일곱 가지 병이 있지. 의사가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 했지. 그러면 한 시간 만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 죽을지 모르지.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이래 내 입이 계속요.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이게 내일 아침 죽을지 5분 후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말 마지막에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할 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입이 그러게 말이야 하고 긍정적으로 그걸 시인하니까요. 아 여러분 안개 걷히듯이 무서움이 그렇게 사라져.
내 영혼 평안해 그러듯이. 아니 나는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편안해요. 무슨 물러가니까 그게 눈물이 흙 하고 쏟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정신 차린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는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좀 못되게 놀았어도 버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뜨거운 눈물 속에서 흙 하고 울어대면서 무섭게 물러가니까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내 신세가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무 살 돼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세월 타다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살려주면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겠사오고 시집은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가끔가다 속으시더라고요. 예. 막 악을 썼더니 3일째 되는 낮에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니 이 코에서요. 여러분 송장 타는 내 맡아보셨어요? 화장 더 가까이 가면 꼭대기에서 왜 송장 태울 때 굴뚝 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는 냄새가 엄청 기분 나빠요. 그거보다 더 진한, 아주 진한 송장 타는 내가 이 코에서 나오는데, 나는 또 그런 흉한 냄새는 너무 탁해서 가슴이 다 벙벙할 정도로 해서, 아이 별일이네. 죽으려고 그런 게 병이 한 가지 더 붙었네. 낮게는 고사하고 이게 사흘 되는 날 이거 무슨 냄새야. 온몸이 불덩어리 되면서 그 타는 내가 나면서, 그 다음엔 이 병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여러분 고문 중에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지독하잖아요. 잠이 오는데 이 바위돌에 기댄 채로 다리 내린 채로 앉은 채로 이렇게 해서 아직 골아 떨어져서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 있잖아요. 아, 병나고 두 시간을 연결해서 못 자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를 재워놨던지 12시간을 자오는 동안에 이 체내의 병을 다 불로 태워가지고는 콧구멍으로 송장 타는 내가 나게 폐하고 위암하고 이 복막염 물하고 다 뽑아서 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고요. 잠 푹 재우고 나를 다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4일째 되는 아침인데 해가 중천에 떴어요. 산 꼭대기니까. 그래서 아이고 금식 끝났네. 4일이 됐네. 제일 급한 게 목이야. 목 마르고 입이. 암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못 먹은 지 석 달 됐잖아요. 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 먹으러 가야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 있는 그 샘 곁으로 가려고 발을 올리고 서는데 순간적으로 호흡이 쉴 때마다 탁탁 길러서 그 쑤시던 왼쪽 늑막에 호흡이 너무 자연스럽게 숨 쉬네. 늑막 났나 보네. 보니까 애 뵌 것처럼 불룩하던 물이, 복막의 물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날 잠재우고 밑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서 거치마 속치마 팬티가 다 들러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떡떡떡이 돼서 눈막 났나 보네. 아이 숨을 쉬네. 이러다가 배는 12시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은 피를 토해야 될 시간인데 한 번도 안 보고 잤잖아요. 배는 폐, 위, 능막, 간, 간경화증까지 있어서 이게 때릴 때마다 아파서 건드리질 못했거든요. 암만 때려도 폐도 위도 능막도 복막도 간도 안 아픈 거예요. 아니 피를 이때 각혈 안 했어? 아니 코에서 피비린내가 나는데 안 나네? 물 먹어봐야지. 위 암이 물이 올라오는지 보려고 쫓아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먹는데, 아우 여러분 물은 입으로 먹죠. 이 위로 물 술술 내려가면서 시원한 게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찬물 마지막 끼얹는 그런 기분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위와 폐와 각혈 안 하니까, 물 먹으니까, 숨 쉬니까 능막 복막이 난 거, 이 세 가지는 그것만 나도 살겠더라고 해서 아이고 살겠네 하나님 여호와여 손 지르고는 뽀따리 후다닥 싸가지고는 두 시간을 울면서 올라오는 거리를 8분 만에 뛰어 내려갔어요. 나는 성격이 남성 같아가지고는 뭐 율동 이렇게 하고 뭐 예쁜 그런 운동을 못하고 배구 했어요. 그 다음 육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야지 한 달에 8분 만에 내려가서는 용문산 뒷고개에 너무 하얀 돌 위에 물이 흐르니까 흰물 같아요. 다른 옷은 밖에서 다 벗고 안에 들어가 내려가는데 옛날 할머니들은 옥양목 해가지고 밑에 팬티에다 고무줄 넣어주잖아. 근데 이 다리 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덩어리가. 그래서 이건 또 뭐예요? 그거 만져보니까 뭐 애 머리만 한 게요. 이 사타구니 속에 들었어요.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빠졌어? 물 위에 가서는 팬티 탁 벗으니까는 꼭 계란 반숙된 것 같은 거, 희한한 물체가 이런 덩어리가 하나가 쑥 빠진데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해 본 거니 그게 냉덩어리야. 냉뿌리. 그것 때문에 절대 결혼을 애기 못 난다고 그랬던 거예요. 냉뿌리가 심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잠재우고 그것까지 그 애 낳듯이 빠지게 했다. 그래요. 샤워하고는요. 아, 감사한 것 하는 거 인색해가지고 해본 일도 없고 그 용산 열흘 동안 했다 하면 다 감사한 건데 나는 10원 안 했어요. 아까운 돈을 뭐 때문에 제 정신인가 몇 시간만 안 했네 한 번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10원도 안 쓰고 우리 어머니가 돈 쏴준 거 그대로 7가지 병을 낳는데도 성전 가서 하나님께 신고도 안 해서 병 나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건 10원도 안 하고 똘똘 싸가지고 수풍량 고개를 얼마나 왔어요? 중간에 피 두 번 토한 곳에서 좀 생각이 깊더라고. 내가 살아서 못 갈 것 같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지금 몇 시간째 호흡이 배고. 추풍령 가서 기차를 탔어요. 완행. 그때는 막 물건 팔러 올라오잖아. 허이 좋은 통닭이 다섯 마리 100원. 그러길래 나는 통닭이 어떻게 다섯 마리나 100원이야? 얼른 줬더니 계란 삶은 거 다섯 개 주더라고. 그래서 계란 샀지. 찰떡 샀지. 사과 샀지. 사이다 샀지. 옥수수 샀지. 감사한 거면 10원도 안 하고 처먹을 거만 잔뜩 사서 하도 배가 고파 몇 달 못 먹었기 때문에 서울 올라온 돈에 얼마나 처먹었는지 먹는 건 좋은데 방구가 그냥 계속 나와 적히니까 처녀가 뻥뻥할 수 없잖아. 그래서 발뒤꿈치를 꽉 막았더니 배가 아파요. 조금만 열어놓으면 픽 하고 나보다 방구는 소리 안 나는 방구가 냄새가 나요. 옆에 사람들이 다요. 아이고 아까부터 누가 똥을 싸고 앉잖아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세 명씩 그렇게 쫓겨 가던데 나가 방구 낀 것 때문에 쿨인내 난다고 다 도망가서요. 서울까지 나는 혼자 잘 왔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었는데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소화 안 되는 위암이요.